안녕하세요. 여누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센텐스 컴프리션, 일명 생컴 이천제를 23회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습 문제, 여섯 번째 연습 문제 1번부터 쭉 나갑니다. 지아리 문제고요. 114번 문제입니다. 하이드로전, 수소는 is 우주의 뭐 요소다 이런 거죠. 근데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it provides building block, building block, 건축용 블록이라는 거죠. From which, 거기로부터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재료라는 거예요. 우주의 재료인데, 상식적으로도 뻔하죠. 아이, 뭐, 가장 꾸준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최종적인 그런 건 아니고, Found가 이게 뭐, 짓는 거 토대가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바로 뭐, 2번이 답이죠. 요거 상당히 쉬웠죠. 이렇게 맨날 쉬우면 좋은데.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우면 좋은데. 내려가 보죠. 2번 볼까요? 2번. GRE 문제고요. 115번 문제인데. 국가는 cannot themselves, 스스로 accumulate, 충분한 힘이에요. all 하던 순간, 전부 다를 갖다가 압도할 수 없어요. 센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must depend on,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유에 의존하다, 교육에 의존하다, 뭐, self-determination, 자결심에 뭐, 의존하다, 아니죠. 네, 이건 allies죠, allies. 동맹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라틴어 오늘 좀 알면, ligare, 리가레죠, 리가레. 묶은 거예요. 그래서 ally, ally라는 이 명사도 이게 묶인 거예요, allies. 묶인 거예요,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AL은 AD고요, AD는 AD에 리그는 리가레인 거예요. 리가 리가레예요. 리가 리가레. 그래서 뭐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나라를 압도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지하리 문제지만 제법 쉬운 문제죠. 이 alliance라는 단어만을 뭐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죠. 계속 쉬운 문제가 나오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계속. 아, 그다음에는 세 번째 연습 문제인데. 별표 두개 제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우선 where 나왔는데 where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where에서의 뜻이기도 했다 그랬죠. 원래 where에서는 원래 알전환되는 형태니까 as whi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as which 이렇게 이거와 같은 뜻인데 이게 먼저 나오긴 했어도 which는 요 뒤에 거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내용과 as는 같이가 아니고 대조적으로 as opposed나 마찬가지예요. 뭐뭐와 대조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where에서는 뭐뭐에 반하여의 뜻으로 쓰는데 저번에도 다뤘던 거예요. 유형별 테스트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 다시 나온 거죠. lesser 못난이 학자들 조그만 못난이 꼬마 뭐 대통령은 난장이 몇명 그러잖아요. 꼬마 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출판되지 않은 편지와 초고 거친 원고니까 초고예요. And 그리고 일진 거죠. Left by Henry James가 남긴 거죠. 헨리 제임스가 이 엄청나니까 어떡하게 됐어 이거 엄청나니까. 조만 애들은 겁이 많겠죠. 뭐 대조적인 where가 where에서의 뜻이니까, 대조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빤히 뭐 쪼는 거죠. 기세가 팍 꺾이는 거죠. 뻔하죠. 근데 이거는 흥미를 느낀 거죠. intrigued는 흥미를 느끼다. 뭐 이런 거죠. intricate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아유, 격려됐어요. 이렇게 많은데 격려되겠어요? incensed, 분함을 느꼈다. 아, 향도 되고, 이 센스는 우리가 칸데라 하는 그 불꽃하고 똑같아요.
향이란 뜻도 있어요. 향을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센스가 태운다요. 얼굴이 빨갛게 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텍스는 원래 세금이란 뜻인데, 텍스가 터치예요. 만져서 재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세금 나오면 괴롭잖아요. 그렇게 연상해도 돼요. 괴롭힌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don't, 이 don't는, 밑에서 배우고 계지만, 라틴어로, domare, domare라 그러는 건데, don't. 많이 바뀌었어요. 불어를 거치다 보니까. 암튼 이게 뭐, 위세를 꺾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꺾임을 당한 거죠. 따라서 압도당하고, 꺾임을 당했지만, 반대로 여기 보니까, 뒤에 반대, 여기 뒤에 보면 알겠죠? 여기는 아직 뭐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인바든이죠. 여기 볼드해지는 거죠. 볼드, 볼드. 용감해지는 거예요. 대머리 뻔뻔. 뻔뻔해지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It's discovery. 발견에 아주 담대해진 거죠.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began to plan, 계획하고, ambitious. 대담한 일련의 연구죠. 그 소설가의 삶과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where에서 했으니까 나와 있는 게 involved이죠. 아, 이거 뭐 지우고 해보죠. 너무 많이 긁어서. involved. 대담해진 거, bold해진 거죠. 아, 수동태니까 뭐뭐의 지다죠. bold의 증거하고 대비하면 앞에는 꺾임을 당하는 거죠. 꺾임을 당한 거.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어렵긴 하죠. 내용도 어렵고, 이거 where가 where에서의 뜻으로 쓰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where에서의 where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수와 소수의 대조이기도 해요. 왜냐면, lesser scholars, 일반적으로 조그만 못난이 학자들인 거죠. 학자들 대부분인데 비해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리온. 이걸 레옹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프로식으로 하면. 리온. 레온. 그렇지만 리온. 애들. 뭐, 근데, 레옹. 애들. 그래도 되죠, 뭐. 좌우지간 리온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embolden이요. bold. 대담하게 하다인데 수동태를 쓰면 대담해지다가 되는 거죠. 용기를 북돋워 주다지만 수동태를 쓰면 용기를 북돋게 용기를 얻게 되다 그런 거죠. 타동사로 make someone brave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M은 EN으로 보시면 되고 bold는 여기서는 brave 용맹한 걸로 봐줘도 괜찮아요. 자, 해놓고 또 내려가 보죠. 아, 이거 좀 길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그러면 술 마셔갖고 볼드 용감해져서 그는 걸어서 건너서 얘기하러 간 거죠. Don't는 위압하다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위압되다가 되는 거고요. 기세를 꺾다. 기 죽게 하다. 꺾다, 죽다 이런 거죠. 라틴어로 도마레가 길들이는 거예요. 아, 동물들 길들여 보세요. 그 강아지 길들이는 그개 무슨 뭐 있잖아요. 보면 뭐 아주 그냥 길을 팍팍 꺾어 놓잖아요. 그래서 도미타레가 됐는데 이게 사실 뭐 원래 길들이는 거는 이 도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가축화 시키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어를 거치다 보니까 단떼의 이렇게 뭐 땅떼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려워. 태임과 함께 이것도 꺾다의 뜻인 거예요. 아유, 꺾어버리는 거예요. 태임은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인데 집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뭐 꼼짝을 못해 것들이. 그 용기, 열의 관심을 꺾다 이런 거죠. 야생 동물은 아주 용기가 있죠. 근데 그 집에 들이는 가축화 시키면 길들이면 그러면 이게 용기 등을 꺾게 되는 거죠. 색깔이나 이제 색깔이 아주 격한 색깔이 있는데 그걸 길들이는 거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천연 자원을 자연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걸 살살 길들여서 이용하는 거죠. 토지를 거친 땅을 잘 갈아서 이용하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고대 영어에선 템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템미안도 있고요.
이게 네덜란드어로는 템이었고요. 아, 독일어는 잠이래요, 잠. 근데 역시 라틴어는 도마레, 다만 이런 건데 이게 집안에 넣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도움이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인센스죠. 인센스. 아, 이게 센스가 태우는 거예요. 칸데라 아시죠? 칸데라에다 불을 켜고. 근데 요즘 뭐 칸델라 그래도 잘 모르는데 그러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빛이 샥 나는 거죠. 이 향이 나는 것도 태우는 향에서 열나 화나는 데까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트리, 그건 호기심이라는 명사도 되고 호심을 돋우다. 근데 음모를 꾸미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인트리카레에서 온 거예요. 인트리카레. 그래서 뭐 이게 또 불어로는 이렇게 됐다가 뭐 복잡해요. 뭐 근데 이 탱글 돌돌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인트킷 복잡한 거예요. 돌돌 말려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 이게 뭘까? 양파 까듯이 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 까고 까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주 그냥 호기심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돌돌 감춰서 이렇게 했다는 의미에서 음모도 또 돼요. 택스는 과세하다. 근데 원래 혹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싱이라는 어려운 뭐 가혹한 뭐 그런 거 있어요. 택싱. 이건 라틴어 탄제레에서 왔는데 터치 만지다죠. 그래서 닥사레 그러면 만져서 평가한데 만져서 평가나 요놈 손좀 봐야 되겠어. 손좀 봐야 되겠어.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단트인데 여기 단트였는데 조금 어려웠죠? 뭐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 별표 두 개에 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별표 두개 아니에요. 별표 두 개. 그리고 참 여러분이 알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단어가 좀 어려워서 SAT 문제지만 여기 bolden하고 뭐, Don't를 모르면 여기 embolden, 그다음에 don't 이거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뭐 SAT 문제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쭉 내려가 보죠. 아 이번에는 뭐 별표는 하나네요. 논리구조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대조라 인한 놀람이죠. 대조로 인한 놀람. 여기 despite가 있고. 또 여기 서프라이징리가 있잖아요. 왜 놀랐을까? 아, 대조로 인해서 놀란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시끄러운 뭔모의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뭔모하기 때문에 놀랍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대조로 인한 놀라움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 명사가 오는 자리고 여기는 형용사가 오는 자리인데 여기 명사. 이게 명사고요. 여기는 형사가 나와요. 그렇지만 대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번을 보니까 디스 카디에 그러죠. 심장병 카디엑 스트로크 그러죠. 요 코드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맞아요. 아, 불일치인 거죠. 아, 분노하고 시끄럽게 의견이 마음이 맞지 않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루신다는 뭐 평정을 느꼈다는 거죠. 트랭킬 이 단어는 좀 어렵는데 이거 대조적인 단어예요. 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거의 대조적이죠. 두 번째는 펌프. 펌프는 펌파시티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다 이 뜻인데 아무튼 화려함. 돈트는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길을 꺾는 거죠. 그러니 화려한 거 길을 꺾는 건 반대말이 대조적인 단어가 아니죠. 대조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banality. 그것도 BAN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건 진부함이라고 보통 외워요. 근데 이 conventional도 이거 귀하게 따른 거 평범한 진부한 그런 거 이건 반대말이 아니고 오히려 뭐죠? 비슷한 말이죠. 이거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터모일 이건 어원 불명 단어인데 아무튼 TUR을
TV 알림처럼 생각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컨버셜리는 서로 대립하는 컨트롤, 반대잖아요. 반대로 버트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논란이 되는, 뭐 이런 거예요. 비슷한 말 쪽이지, 이거 반대말 쪽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겠죠? Serenity, 이것도, 조용한 거죠. 조용한 거. Opportune, 이런 건데, OP는 OB잖아요. OB는 거기. 거기에다가,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 포트예요, 포트. 항구죠. 포트. 인천 포트. 아, 에어포트, 그러잖아요. 항구예요. 그게 이게 적절한 뜻이 되는 건 뭐냐면, 그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야지만 옛날에는 뭐죠? 항구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합한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거하고 적합한 건 반대말은 아니잖아요. 반대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 별표 하나 정도는 붙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ST 문제는. 이게 대조도 알고 그럼 풀수 있어요. 화내면서 싸우면서도 놀랄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다. 아하. 대조로 인한 놀람인 거죠. 놀람. 디스코드, 다툼, 싸움 그런 거죠. 싸우면서도. 왜 원래 기본적으로 디스는 부정이고 어긋난 거죠. 코나 코드, 카딕 그러잖아요. 이거 마음인 거죠.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랭킬, 이거 차분한 평화로운인 건데, 이게 라틴어 트랭킬루스에서 왔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 단어 외우나 이 단어 외우나. 원래 트랭킬라이저 그러면 진정제라는 뜻이 있어. 이 단어를 차라리 하나 더 외우세요.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거죠. 진정제를 매겨야 돼요. 터몰, 이게 어음불명이라 그랬죠. 이게 소란. 그런 건데, 턴은 아니, 어음불명이니까 턴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여기 TUR이 있으니까, 아, 이거 흔들리는 거, 소동이구나.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일단, 펌프, 화려한 장관, 이런 건데, 허식이란 단어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리스 말로는 팸페인인데, 이게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요게 폼페로 되는 거죠. 폼페. 이게, 행렬이란 뜻인 거예요, 행렬. 아, 그래서 이게 또 불어를 갖다가 뽐빼 이렇게 되는데 외우는 거는 보내는 샌드, 보내는 행렬의 장관 화려함인 거죠. 아유, 이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도 화려한가요? 장례 행렬도 화려한가요? 그런 것보다는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그 화려하겠죠. 응? 대학 때가 막 돌면서 노래도 부르죠. 또 연주도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버넬러티 진부함인데 고대 불어의 벤 오늘날의 그 벤이 아니고요. 이게 뻔한 소환 뭐 이런 데서 왔다는 건데 차라리 그냥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무시하고 그냥 뭐 하자? 외우자 이런 거죠. 버넬러티. 그 다음에 서레너티 고요함인데 이것도 라틴어에서 세레누스 뭐뭐의 세레나데 그러잖아요. 세레나데 조용한 노래. 원래는 하늘의 맑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차라리 세레나데를 기억해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파춘 이거 시기가 좋은 알맞은 적절한 것인데 오브는 in the way, in the direction 뭐 오브 그런 건데 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라틴어 폴투스가 하버예요. 근데 우리 뭐 하버 생각할 필요 없어. 에어포트나 항구를 포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항구 쪽으로 불어서 입항하기 적합한 데서 온 단어예요. Daunting, 아까 꺾는 거 나오시죠? 꺾는 거. Convention은 이거는 원래 convenire, convenito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con은 함께고요. venire는 가다예요. 가다. 이래. 이래. 이트도 가다의 뜻이고, 아무튼, 베니레가 가다의 뜻이에요, 베니레가. 함께 모여서 규약을 정한 거죠. 그게 전통적이고 진부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거. 틀에 박힌 거. 아, 옛날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짜증나게. 뭐, 그런 거예요. 자, 별표 하나는 했지만 단어 상당히 많지요? 아무튼 뭐, 그래도 요거 쉽게 풀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또더 내려가 보죠. 아, 이거 18번 문제를 또 해봐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네요. 심지어 별표 3개를 줬네요. 아우, 짜증나요. 아, 짜증나는데, 우리가 논리구조를 먼저 보죠. 다수와 소수의 대조가 있었는데, 대조로 인한 논란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she found 그 영화가, 뭐, 어떠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다. 논란인 거죠. 왜 놀랍겠어요? 다수와 소수, usual, 보통, 흔히, 그게 다수인 거죠. 아, 요, 그 영화, 요건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경우, 요 소수, 다수. 아, 사수와, 아, 소수와 다수의 대조로 인해서 서프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 스토리죠. 극적인 스토리. 아, 극적인 스토리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통은 뭐라는 거죠? 뭐, 극적인 거 뭐. 근데, 이 영화는 뭐죠? 극적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죠? 아이, 대부분의 이게 소설들, 뭐, 영화들, 뭐, 이런 스토리가, 이거 뭐, 없지 않는데, 요거는 뭐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거는 이랬는데, 요거는 뭐뭐 했다는 거죠. 뭐뭐. found 목적은 뭐뭐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she found 무시하고 the film was로 보면 쉽잖아요. the film was 목적어 목적 보호지만 주어 주격 보호처럼 하는 거죠. 그 영화는 뭐뭐 했는데 다른 드라마는 보통 뭐뭐 했다는 거죠. 그녀가 아, 그랬다는 거.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수와 소수로 인한 이 대조로 인한 논란이에요. 미리 딕트 말하는 거죠. 아, 예측 가능한 거. spontaneity 요거는 여러분이 스폰트가 즉흥인 거죠. 즉흥. 자발성. 아, 자연 발생. 자발성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갑자기 자발적으로 확 누가 튀어나온 거 어떻게 예측을 해요? 따라서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하다. 자발적이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대조성이 조금은 있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예비 후보죠. 근데 그다음에 예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답이 요거 골라서 많이 틀리는 거죠. 응? 근데 완전히 대조적이면 예측 가능하다. 자발적이다.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적인 거니까 원래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될수 있다.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포인트 넣어놨어요. 포인트는 찌르는 거죠. 포인트 뭐 찌르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통렬하게 찌른다도 있지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감동적인 거예요. 요 패스 수동태 아니에요. 패시브 임패시브 느끼지를 못해 받아들이 수동이에요. 수동 아 동작이나 뭔가 이런 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무감동. 감동적인, 요거 반대말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요게 반대말에 가까워요, 요게. 거의 반대말에 가까워요, 요게. 응? 반대말에 가까워요. 그 다음, irrelevant, 부적절하다. 영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것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작품에 대해서 animosity. 이거는 애님은 원래 마음에서 왔는데, 마음심자죠. 근데 뜻이 나중에 전이가 돼요. 심은 심인데 뭐로? 앙심이 되는 거예요. 앙심. 아, 제 친구가 심씨가 한명 있는데, 에, 자기는 심은 심인데 심통이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하더라고. 심통? 심통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심통을 부린내는 게 아니고 그 인간 주장으로는 앙심, 에, 앙심이에요. 근데 무슨 앙심과 부적절한 거하고 반대말 되긴 꽝이죠.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anachronistic, 시대착오적인. 그렇게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단어를 생각하면, 에나, 아. 빼고들한 뜻이에요, 에나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여긴데,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거꾸로, 빼고들. 이만큼 가 있어요, 전 자식이. 아, 이거 시대착오죠. 아이, 참, 그 북한 생각하면 말이에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그런 건 이해가 되니. 누가 뭐 이거 돼 있는 건좀 아니죠? 아, 이거 정치적인 얘기를 북한 것도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펄스
스펠에 보다예요. 뚫어보는 거예요. 인사이트죠, 통찰력. 시대착오하고 통찰력은 뭐, 시대착오적이다. 통찰력이 있다. 딱 반대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면 통찰력이 없기는 하죠. 좀 그렇지만 이것도 예비후보. 예비후보예요. 그 다음에 affected는 영화가 affect, 영향을 받다. 뭐, 영향, 피해를 입다, 이거 다안 되죠. 영화가 무슨, 응? 영화가 어펙팅을 할 수는 있어서 어펙티드 당할 수는 없죠.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있다. 무슨 독창성하고 딱 반대말 같지가 않아. 제일 그럴듯한 게 뭐라는 거죠? 제일 그럴듯한 거는 그래도 역시, 그래도, 아이고, 안 지워지네요. 그래도 제일 그럴듯한 게 이거 B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문장을. 아, 영화를, 그녀는 그 영화를 뭐 어떻게 봤다는 거죠? 감동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 포인트 요것도 통일한으로만 기억이 될 수가 있어서 제2의미 형용사성이에요. 이게 꼭 제1의미가 아니고 제2의미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제2의미를 이해 못하고 이걸 못하면 풀기 어려운 거예요. 아,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때는 뭐라 그러는데? 아예 극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예 무감동해. 그런 거못 느껴. 보통 게 아유 그런 거난못 느껴. 이렇게 얘기하던 인간이 아그 영화만큼은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대조가 되니까 놀라운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스토리들 다수죠. 이게 스토리들 별거야. 무감동. 근데 이 영화만큼은 감동. 아, 비번이 답이라는 걸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죠. 두 번째 이 의미도 알아야 되고, 어? 또 여기 뭐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닌 이런 것들도 두개 있고, 어? 그래서 답을, 비번으로 다 고르는 건좀 어려운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야. 뭐, 미국 애들이 보면 뭐, 이거 어차피 미국 애들이 대입 시험 보는 거잖아. 우리나라 대입 국어가 쉽던가요? 저는 못 풉니다. 요즘 지금 저보고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올해 영어는 풀어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찌르는 듯 감동적으로 본 것과 무신경한 것에 본 것은 대조적이어서 놀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어를 볼까요? poignant 지금 통한의 통렬한 이걸 알지만 우리가 요번 시험, 요번 문제에서 나온 거요. 감동적인.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는 거. 요거. 근데, 감동적이게 막 가슴을 찌르는 듯한 게 감동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평이 신랄하다는 뜻도 있고, 아우, 코로 막 찌르는 듯한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는 번개레. 번개레. 이게 프릭 찌르는 거죠. 찌르는 데서 통렬한 거고. 가슴을 찌른 데서 감동적인 거죠. 그 다음에 impassive. 그냥 형사부터 보셨어요. 명사까지 뭐, 명사, impassivity. 이건 뭐라도 되지만, 이거 보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문 나트의 뜻이고, petty, pass, 이건 suffer, 겪다는 뜻이에요. 겪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안 아파요, 이거는. 그 다음에, spontaneity. 이건 자연스러움, 자발성 이런 뜻인데, 라틴어에서 sua sponte 이렇게 되는 건데, 이 sua는 뭐, 여러분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겠죠, 뭐. 근데, sua sponte 그러는데, of one's own accord.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절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pont. 이거를 자연적으로, 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anachronistic, anachron 시대착오의 그런 뜻이에요. 에나가 뒤로라는 뜻이에요. backwards. 크로노스는 타임이죠. 크론. 만성적인 그럴 때도 여러분이 크로닉 그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크로닉, 뭐 만성적인 그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 크로닉.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단어를 좀몇개 갖다 놨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 이 부분 지금부터는 너무
감동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요.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해도 돼요. 자, 뭐냐면 언네프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네프라. 일반적으로 그냥 조응사 그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방조응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전방. 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엔화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사가 있고요. 선행사. 굳이 얘기하면 선행사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엔티시던트 선행사.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조응사라는 게 있어요. 조응사. 근데 여러분은 관계대명사라는 말에서 관계대명사에서 뭐를 먼저 배우게 되죠? 이 선행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선행사 무슨 명사가 있으면 그걸 뭘로 받겠죠? 뒤에 대명사, 뭐 후 같은 걸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후를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 대명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 그러는 거예요. Antecedent. 그래서 이 선행사라는 말은 원래 관계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대명사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명사는 항상 선행사가 있어요. 앞에 탐이 나왔어요. 탐을. 탐을 뭐로 받는다, 나중에? 나중에 탐을 히로 받으면요. 보통 누가 먼저 나오는 거죠? 탐이 먼저 나오고 대명사로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이랬을 때 이걸 먼저 나온 탐을 선행사라 그러고 뒤에 나온 히를 대명사라 그러는데 요거 갖고 조응을 해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요거하고 짝을 맞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요거 탐이니까 히로, 여성이면 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시로 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응을 해서 쓰인다 그래서 조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방조응이 전방이란 말 너무 뭔 소리인지 알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N은 거꾸로인 건데 그러니까 전방조응이라 그래서 이 전방 그러면 이 전방이 이쪽이 전방이에요? 아니면 이쪽이 전방이에요? 여기서 전방조응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백의 의미가 아니고요. 선행사에 비해서 조응사가 더 앞쪽에 나온다는 의미에서 전방조응이라고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방조응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영어로는 언네프라예요. 엔 앞에? 엔 앞에라? 근데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거 아 이거 뭐야? 엔 앞에라고? 엔 앞에라? 영어식 발음이 아니죠. 언네프라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엔 앞에? 근데 이게 우리말 사전을 제가 이거 하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이 단어 찾아본 적도 없어요. 한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아 물론 저도 영문과를 나오긴 했어요. 편입을 해서. 근데 전방조응? 이거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그렇지만 영어로는 전방조응이라는 건 뭐냐? 아 영어로는 뒤에 있는 놈을 그렇죠. 요놈이 뭐죠? 희가 뒤에 있는 탐을 뭐한다? 조응해서 쓰인 거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후방조응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거나 뒤로 이동해서 받는 조응사인데 앞으로 나가면서 대명사로 받는다는 점에서 이거를 뭐 전방조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대명사가 조응사로 사용된 경우는 탐이 먼저 나오고 뭐가? 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일반적인 대명사가 쓰이는 것을 전방조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한대요. 다음에 아유 참 짜증나네요. 자 이번에는 커테프라가 있어요. 커테프라. 이거는 후방대용이라 그랬는데요. 후속하는 억구를 지시하는 억구의 사용이래요. 근데 카타, CAT나 뭐 KAT나 이게 다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뭐냐?
앞으로 케타는 다운이에요. 다운. 내려가면서 케라. 내려가면서 선행사가 따르는 경우에요. 예, 선행사는 여러분이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 예컨대 뭐, because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because 한 다음에, 주어가 누가 나오느냐? he가 나와요. 어? because he, 뭐, was rich.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뭐가 나오면 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로 보면 이 히하고 탐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히하고 탐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죠? 아니 왜 대명사가 먼저 나와? 짜증나게.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조응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면 돼요. 근데 위치상 밑에 그 밑. 아니고 지금은 위치상 먼저죠. 그렇지만 이게 지배관계를 보면 이게 주절, 이게 종속절이잖아요. 주절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쓰인 대명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에, 카테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방 대응이라는 건 뭐냐? 얘가 대명사인데, 조응사라 그래도 돼, 뭐, 이것도 조응사라 그래도 돼요. 근데 아주간, 대명사가 뒤에 따르는 놈을, 후방. 이쪽이 후방이라 그런 것 같아. 뒤에 따르는 놈을 먼저 나와서 받은 거라 그래서 또 후방 대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서 선행사가, 요 선행사가 탐인데, 뒤에 나왔잖아요. 위치상으로는, 순서상으로는, 지배상으로는 아래쪽에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인 경우를 뭐로 얘기한다? 카테포라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대명사는 어네포라로 이해하시고 거꾸로 대명사가 먼저 나왔죠. 여기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카테포라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이 에나는 아나크로니스틱하고 마찬가지로 백워드의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케타, 요 케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운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캐라콤, 카타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케타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케타는 아래예요. 그리고 이게 뭐 쿰버스가 된 건지 뭐요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림자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가 아니 여러분이 콤이 있잖아요. 콤. 아래에 있는 콤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툼을 연상해서 툼이 묘지 아니에요. 아래 묘지예요. 아래 묘지라고 연상을 해서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몇번 다뤘던 단어죠. 캐터크리즘이죠. 캐터는 아래고요. 그 다음에 크리는 크렌즈로 기억하시면 돼요. 크렌즈. 아래로 확 씻어내가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씻어내가는 대홍수. 지각의 격변도 있지만 뭘 많이 쓰죠?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인 거죠. 케타가 아래로 그냥 확 크루제인이에요. 원래는 크리니 여기 크리가 원래는 크루제인에서 왔는데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크리를 뭘로? 크렌즈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유, 저 높으신 국회의원을 뭐 아래로? 땅바닥으로 확 내려, 그냥 씻어 내리는 거예요. 막. 그런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또 단어가 기억이 좀 될랑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perspicacity, 이게 통찰력인데, 퍼는 뚫으죠. 뚫고. 스페케레, 보는 거예요. 뚫고 보는 거. 인사이트가 통찰력인 거 아시죠? animosity, 악의, 적의, 앙심, 그러죠, 앙심. 이게 원래 animus가, 이게 뭐, 정신이나 마음의 뜻인데, 이게 뭐, 마음이 앙심으로. 뭐, 말장난은 많이 있을 수가, 이게 뜻이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아유, 많이 걸렸어요. 언제 다 하나? 아, 드디어 다 하네요, 이제. 아, 이거 별표도 안 붙였고 아주 쉽네요, 이거는. 그렇죠? 관계예요. 관계는 존재한다. 아이고, 리프 커터하고 방글라스. 아이고, 뭐, 사슴이네요. 이쯤 되면 뭐, 쉽잖아요. 근데 때문에,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각자가 오랫동안 의존했대요. 서로에게. 아,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아, 공이죠, 공. 서로 공짜. 공. 생이자. 아, 여러분이 공짜도 뭐. 뭐 이렇게 쓰던가요? 아무튼 공생이잖아요, 공생. 아, 참나, 이거. 그럼 여기 공생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기 쓰임, 함께. 바이오잖아, 함께, 바이오. 요즘 바이오, 생명이 아니라 바이오 공학이라 그러잖아. 바이올로지, 생명학 그러잖아. 함께 생명을 갖추는, 이게 공생이에요. 심바이오틱, 이렇게 얘기하죠. 심바이오틱, 둘다다 써요. 심바이오틱. 저는 심비아릭, 이 발음이 좀 어색해. 맨날 심바이오틱, 이렇게 발음을 해버릇 해서 그래요. 심이 투게더의 뜻이고, 바이오가 라이프의 뜻이죠. 아, 생물학은 바이올로지 그러잖아요. 펀거스, 균류. 복수형은 판자예요. 우리가 판자이로 많이 하죠. 판자이. 펀거스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리스어로는 스폰고스래요. 요 스폰고스가 스폰이 뭐로 뻥으로 박힌 거예요. F가 P가 F로 발음이 되고 S는 발음이 탈락. 아, 국어 배우면 국어도 이런 동화 탈락 뭐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P가 그리고 G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펑으로. 근데 암튼 펑거스 남은 스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펀지. 스펀지처럼 야, 여러분이 양지버섯 이런 거딱 보면 넓적하게 탁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뭐 하는 거죠? 스펀지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빨아들이는 거죠. 에이, 균류 버섯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리프커너 앤트는 가위개미라고 한대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카타르틱. 이거는 카타르시스 알잖아요. 정화. 정화. 사람을 정화하려면 일단 똥부터 놓아야 돼요. 똥부터. 배변. 똥 놓는 거죠. 속이 깨끗해지는 거죠. 단식도 한 번씩 하면 좋다 해요. 몸에. 잔물을 다 끄집어내서. 에, 그리스 말로 카토로스가 퓨어고요. 요게 카탈레인이 되면 이게 씻다가 된 거예요. 순석에 씻는 거. 뭐 그런 뜻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쉽잖아요. 뭐, 뭐, 요두 개만 알아도 답이 이렇게 팍 나오는 거니까. 요런 것만 나오면 좋은데. 요런 거 맞춰갖고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요런 거 그저 단어 하나 알고 있으면. 그냥 통법으로 딱 해도 벌써, 심바이오틱. 심바이오틱. 쉬운 문제죠, 이거는. 계속 다루는 거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자세히 써주나. 저도 피곤해요. 이거 다 만들고 또이 발음 끼워가면 여기 또 뜹니다. 이것도. 이거 뜨면 또다 지워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거 혹시 제가 이거 올리고, 아니, 올린 다음에야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 발음 끼워 옆에 잔뜩 붙어갖고 이상한 기호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별표 3개짜리. 아, 그래도 여러분이 뭐 다수와 소수의 대조로 인한 놀람. 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거좀 아셔야죠. 대조로 인한 놀람. 아, 참 이거 여긴 다수와 소수의 대조였고 다수와 소수의 대조로 인한 놀람도 있었고. 애송에서 뭐뭐인 한 이건 뭐 쉬운 거고 뭐뭐라는 점에서 이것도 쉬운 거고요. 아뭐 라틴어로 분다레가 설립하다 토대를 세우는 거에서 온 거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누가 뭐 SAT, GRE를 푼다 그러는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통법으로 탁탁 맞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놀랍습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뭐, 제프리 손이라고 있었나요? 하긴 뭐 걔는
라이딩 위주로 했으니까, 이거, 생컴은 뭐 별로 잘안 했는데, 생컴, 글쎄요. 저는 뭐좀 점수를 맞긴 했어도, 뭐, 체리도 봤으니까요. SAT는 뭐안 봤지만, 미국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대학원으로 바로 갔으니까, GRE를 많이 봤죠. 그냥, 시험 준비 기간은 전부 짧았어요. 얼마 하지 못하고.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GRE는, 여기 무슨 재단인가 가지고 제가 실전 문제를, 응? 한 박스를 베껴왔어요. 복사를 돈 주고. 거기 직원 밥 사주고. 그래갖고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GRE 책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GRE 책이 이렇게 있죠. 몇권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SAT는 뭐, 제가 볼 일이 없었으니까 뭐, 그렇긴 해도. 자. 타령을 좀 해봤네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만히 볼 만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어원을 열심히 얘기해주고 하냐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라틴 스쿨을 다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공부 좀, 집안 좀 괜찮은 집안들은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많이 알아요. 단어의 뜻에. 응? 물론 뭐, 그런 거안 배운 애들은 뭐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냥 뭐 단어 잘 몰라요. 생각보다. 아 고등학생 맨날 약 먹고 뭐 개이 그러는데 이게 뭐 되겠어요? 수학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진짜 안 돼요. 걔네들 단어 진짜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응?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